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오늘 오전은 조선 빅시리사의 삼성중공업이 2조 8천억 규모의 재파수주를 터뜨리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국내 중형조선소의 수주 소식이 또 전해지며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국내 중형조선소 대한조선이 최근 유럽선사로부터 아프라박스급 원유 운반선 한 척을 수주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선박은 2022년 3월에 인도될 예정이며 한 척이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가 됩니다. 이로써 대한조선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총 17척의 안정적인 2년치 건조 물량을 확보하게 되어 최적화된 경영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한조선은 아프라박스급 탱커선 4년 누적 수주 점유율 세계 1위를 달성하며 글로벌 선사에게 성공적으로 선박을 인도함으로써 명실상부 중형선박 전문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조선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조선은 온라인 비대면 수주 활동을 적극 펼쳐 관련 협력회사 및 지역사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국내 중형조선소 대한조선의 다음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